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경남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거창군의 확진자가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는데, 추가 확진자는 모두 거창현 교회와 관련된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다섯 개 들이 한 팩의 가격은 5,780원. 가격은 내렸지만 구입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우리 마스크 사기 일반 사람들은. 그럼 몇 시간 기다리셨어요? 3시간. 오후 2시, 판매 시작 5분 만에 마스크 600장은 모두 팔렸습니다. 정부 공급량이 현장의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추가 확진자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추가 확진자 8명 중 4명이 거창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지역의 한 교회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 거창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창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확진자 10명의 감염 경로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거창교회와 관련되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를 통해 진입하는 차량의 모든 탑승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나탄 때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체온이 37.5도를 넘는 차는 대기 중인 구급차를 통해 곧바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도록. 창원과 진주, 창녕군 보건소는 차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거제시의 30대 여성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어제 퇴원해 경남의 첫 완치자가 됐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